월스키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이번 주도 랩비엣 3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랩비엣 시즌 3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던 참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를 잘 몰랐었거든요. 바로 라이더의 무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좀 제일 이제 독창적인 걸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갖고 온 곡을 보면 To Choi Hyo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해를 거부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부터, 전 썸네일부터 이게 좀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이 영상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길래 이거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막 이모랩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흥미를 느낀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거부감도 없어요. 잘하면 되거든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뭐 포스트 말론 같은 아티스트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좀 자기만의 멋있는 바이브를 보여준다면 뭐 저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라이더의 랩비엔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빨간 머리에 빨간 퍼코트. 야, 이 랄라디지야, 이 뭐 베트남어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라이러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 시그네처 사운드를 래퍼가 갖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이자 장점이 될 겁니다. 이런 자기의 워딩,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이 래퍼한테는 분명히 필요해요. 야, 확실히 아시아에서는 힙합이 약간 이런 류의 음악들이 잘 먹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굉장히 하이톤에 오토튠까지 넣으니까 독특한 목소리가 나온다. 예전 지난번 퍼포먼스 때는 진짜 락스타 같았거든요. 프로듀서들은 되게 좀 큰 반응은 없지만 근데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실 저는 베트남 힙합의 흐름과 한국 힙합의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비슷한 점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이모 랩 같은 게 인기가 아마 베트남에도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약간 옛날에 G-Dragon 보는 느낌도 있다. 되게 그 진성의 목소리도 들려주는데 되게 특이하네요, 이 곡. 지금 나오는 플로우는 순간 한 1초 영떡 같았어. 또 다른 장치를 해놨네. 아, 저 이렇게 랩 듣는 거 처음인데 잘하는데? 그래요, 여긴 랩비엣이기 때문에 뭐 싱잉 랩 이외에 진짜 자기가 이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런 랩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퍼포먼스 죽인다. 이 여러분들이 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와, 역시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 약간 곡이 두 가지로 나눠서 A사이드와 B사이드를 나눠서 듣는 느낌이야. 근데 수보이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와, 드럼도 치는 거예요? 오, 와, 재능이 엄청 많은 친구였네. 이렇게 공연을 바꾼다고, 흐름을 바꾼다고? 와,
와 이거 미쳤는데? 생각보다 너무 고퀄인데? 야 드럼 치면서 벌스를 뱉다니. 이게 더 어려워요. 자기 감정을 전달하면서 드럼까지 쳐야 된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건데. 아 진짜 재능이 많다. 와 와 나 좀 많이 놀랐어. 이번 랩비엣은 제가 몰랐던 래퍼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놀라운 재능들을 다 갖고 있어서 그냥 다 놀라요. 이제는 보면 하나같이 다 우승 후보 같아가지고 분명히 저는 응원하는 래퍼들이 있는데 몰랐던 래퍼들이 갑자기 숨겨둔 실력을 다 꺼내놓으니까 와 이건 진짜 모르겠다. 혼돈이야 혼돈. 저는 진짜 주목해봐야 될 래퍼라고 생각해요. 라이더. 저 래퍼가 드럼을 치면서 이렇게 벌스를 뱉는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런 건 봤었지. 예전에 막 릴웨인이 락에 심취해 있었으니까 막 기타를 치면서 랩을 했던 거는 제가 기억을 나는데 드럼 치면서 이렇게 자신의 벌스를 뱉는 거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라이더 말고 지금 뭐 조이스 보니까 다른 래퍼들의 그 조이스들도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거운데 저는 아마 이 공연이 그냥 뭐 퍼포먼스적으로 인해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 곡은 생각보다 오디오로 들었을 때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는데 퍼포먼스로 봤을 때 우와 이런 거였어? 하고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래퍼들이 쇼미더머니에 많았어요. 오디오는 별로였는데 퍼포먼스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곡도 나쁘지 않았고 퍼포먼스가 이 곡을 한 300배는 더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뭐 마음속으로 랩비엣이 앞으로 뭐 4강이나 8강에 올라가든 누가 올라갈지 그냥 예측이 안 됩니다. 그냥 진짜 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무리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